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원작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작품이 워낙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좋아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하게 인생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영화를 했을 때 과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솔직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원작과 차별화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비슷하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그 이야기의 구조, 틀거리가 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한국적인 정서 뭐 아니면 지금 2018년 지금 현재 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물론 고려하려고는 했지만 그게 뭐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을 때 과연 보고 싶을까? 그리고 과연 부끄럽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고요. 저는 그냥 제가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고 다른 거에서 차별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자꾸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풀고 싶었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